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이트데이, 3월 14일, 화요일. 아, 백만님이 또 출연해주셨구나. 어쩐지. 그 얘기는 백만님하고는 카톡을 한다는 얘기? 뭉치하고는 안 하고? 치사뽕? 네. 예,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금 23번째 방송입니다. 네. 23번째 방송, 3월 14일, 네. 어떻게, 오늘 하루 달달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화이트데이.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주는 날, 네. 제 와이프는 사탕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 저도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주고받고 그런 게 없어요.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서프라이즈 코너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게 날아갔어요. 예. 연합회님 내가 전화번호 알았으면 하다못해 츄파춥스 하나라도 보내줬지. 화이트데이 때그 카카오톡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츄파춥스예요. 츄파춥스 막대사탕 빨아먹는 거 500원짜리.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도 방송 시작합니다. 첫 소식 들어가 볼까요? 첫 코너는 네, 뭡니까? 뉴스 브리핑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탕 대신 별사탕 대신 별풍선.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뭘까요? 아, 에어비앤비 아세요? 에어비앤비 아시죠? 외국에서 이렇게 서양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 많이 하는 건데 요즘은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이 호텔 같은 데 예약을 안 하고 그 동네에 있는 일반 주택을 공유했었어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 에어비앤비가 일본에서 합법화가 된답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은 불법이었단 얘기죠. 맞아요. 되게 유명하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택이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텔 숙박업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자기네 집을 대여해주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나라 여전히 불법이고요. 불법이어도 뭐 어쩔 거야. 뭐 대놓고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아름아름 하는 거니까 할수 없네. 일본의 그 아베 신조 내각의 에어비앤비를 한 1년에 최대 180일까지면 얼마, 6개월간 자기 집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숙박 사업 법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각 지자체의 자율 권한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일본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서 정식으로 합법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일본이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은 계속 늘고 있대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간다고 하면 방사능 때문에 못 간다고 난리지만 실제로 일본은 이제 관광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비자를 완화한다거나 면세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관광객 수가 계속 늘고 있대요. 2006년에 일본에 찾은 관광객 수가 2,400만 명. 전년 대비 22%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사업자는 아닌 거지. 그런데 일본의 관광객들은 늘고 있는데 호텔이 부족하면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나라가 됐대요. 작년 2,400만 명의 관광객 중에서 370만 명이 에어비앤비 숙박 서비스 이용했고, 2019년에 세배 럭비컵, 그러니까 월드컵이 아니라 럭비컵이 개최되고, 그 이름엔 도쿄올림픽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해외 관광객들이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도 이걸 합법화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행사만 하면 숙박시설이 없다 뭐 난리잖아요. 근데 일본 하면 사실 일본 하면 일본만의 전통적인 주거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한옥 같은 게 좀 많았으면 에어비앤비 같은 거 하면 좋을 텐데. 제 아는 후배가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옥들이 꽤 있잖아요. 한옥 민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에어비앤비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민박사업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숙박사업을 하고 있죠. 저희 처갓집이 어르신 두 명 사는 집치고는 굉장히 넓은 집에 살고 계세요. 원래는 이제 그 와이프랑 이제 형님이 같이 살았을 때는 충분히 이제 성인 4명이 살았기 때문에 그 집이 충분히 넓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두 명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커서 방이 그냥 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하숙 같은 거 많이 쳤잖아요. 근데 요즘 하숙을 치기가 힘드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외국인은 싫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주거 문화가 저도 아파트화 되면 서구화가 되는 바람에 한국의 주거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일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거는 되게 열심히 하나 봐요. 저희 집이 큰 게 아니고 저희 처갓집이에요. 두 분 사시는데 60평대니까 그죠?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부가 부천시 유럽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천지부가 부천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을 증대하고 신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유럽 무역 사절단 파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무역 사절단은 해외 지역의 바이어를 발굴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1대1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 상담과 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사절단 품목에는 제한이 없고요. 선정된 10개 회사에 한해서는 다 막힌 건 아니고요. 어려움이 좀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중국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쪽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북경이나 상해처럼 이제 그 정부의 입김이 강한 그 대도시 쪽에는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이면 무조건 묻지마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파트너 쪽도 대선 끝나고 다시 진행하자고 연락이 온 것도 있어요. 근데 대선이 언제입니까? 5월 9일까지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5월이면 될 거니까 한 두 달만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업체들이 중국이 막히니까 동남아로 가고 있는데 동남아 인구 다 합쳐도 중국 인구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시장이 워낙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를 보는 거는 임시방편이 되지 않고요. 제가 볼 땐 조금 기다렸다가 중국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해외 그 판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소기업 연구원, 예. 약자로 코스비라고 하죠.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예비 창업 여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은 한국 CTN과 함께 그 서울 여자대학교 학생 누리관에서 2017 여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총 2억 7,200만 원을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전달 받았네요. CTN에서 중소기업 연구원에다가 23만 달러를 후원했네요. 그죠?
이론을 가지고 뭘 하냐? CTNN과 정석의 연구원이 CT코스비 여성 기업인상이라는 이제 상을 만들어서 여성 기업인들한테 상을 주기도 하고 CT코스비 창업 릴레이 캠프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창업 프로그램, 창업 캠프 같은 걸 운영한다는 얘기죠. 이번 협약식은 CT코스비 여성기업 아카데미와 입학식과 함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많진 않지만 은근히 정부 과제 중에 여성 대표 기업들을 혜택을 주는 가산점을 좀 더 주는 그런 과제도 꽤 있어요. 과제 심사 때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것만 잘 이용해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접근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용인시입니다. 이번 용인시. 용인시에서는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기업을 모집합니다. 경기 용인 CD, 아니, 시,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 용인시 디지털 산업진흥원에서는요. 그 관내 중소기업, 용인시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CIBI, 그 회사 로고, 뭐 브랜드 로고, 전단지, 카탈로그, 브로슈어, 홈페이지, 쇼핑몰, 모바일 페이지, 패키지 디자인 등을 진흥원에 있는 소속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서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기업은 지원받은 디자인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고요. 기업 경쟁력 향상 등 매출 증대에 향상한 효과를 볼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코테라도 원스톱 디자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사실 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디자인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신청을 하시고 선정이 되면 상당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테라 지원해서. 예. 그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저는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 예. 김해의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5년 넘게 지원하고 있다요.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서 해외 개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관내 수출 초보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해외 지사와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합니다. 코테라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서 해외 지사를 만들어주는 사업인가 봐요. 선정된 기업들 대상으로 최대 200만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70만원, 70%를 지원해주는, 네. 사업비의 70%를 지원해서 내수 중심의 관내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유도하고 수출 거름마 기업은 도약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계기라고 합니다. 해외 지사를 만들어주고 해외 지사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그 원스톱 디자인 지원 사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분께서 한번 해보면 200만원을 하는게 아니라 200만원이 70%니까 좀 더 되겠지. 지사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사무실? 돈.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고. 100% 지원 안 해주더라도 그 돈만 있어도 많은 부분 해결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무실 얻는 게 아니고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해서 코트라가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도와주는 기관인데 해외 무역관을 그 서울에 있는 그 사무실 임대료처럼 받겠습니까? 훨씬 저렴하게 받지 않을까요? 이미 저렴하게 빌려주는 곳을 지원해주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임대료 부분.
100%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없는 것보다 낫죠. 없는 것보다는.